평화당의 최재만 대변인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정상 회담을 축하합니다. 남으로 오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판문점 회담을 8천만 개례가 또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30년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이었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디딤돌을 넣는 역사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을 잇는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고 발표되기를 기원합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또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등 남북관계 발전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급한 것은 이산가족 생봉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간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10여 시간의 만남, 또 도보 산책 등을 통해 MK라인, 즉 문재인, 김정인 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정상 간의 신뢰를 꾸준히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김정인 위원장께서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를 이제부터 평화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또 한반도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밝히신 것으로, 또 이번 회담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밝힌 것으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새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상회담은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핵화 의지가 표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북미 회담으로 가는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0년간의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만들어내는, 즉 평화체제로 나가는 방향과 일정이 합의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락사무소 개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과 함께 가장 시급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기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정상회담 때 청와대 공보수석실의 행정관으로 당시 소공동에 마련된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지원을 청와대 책임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평양의 고려호텔에서 취재진들이 기사를 보내오면 프레스센터에 있는 천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께 복사를 해서 배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직원들과 함께 그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의 선배들 되시는 기자분들이 취재한 모든 취재력이 이 책 한 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화당 공모시에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혹시 이번 취재할 때 필요하실 때, 그 당시에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오간 대화, 또 수행원들의 동선과 일정들, 또 이교 여사님의 그 활동, 우리 취재 기자들의 모습, 뭐 오만찬 모습, 이런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김대중 도서관의 사료로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는 책을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이걸 한번 민주평화당 공보실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복사되어 가시고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온 교리와 함께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